이번 연극의 원작자는 바로 김민교. 작가이자 연출자, 배우까지 1인 3역을 해야 합니다. 나는 이게 너무 맞아떨어져 버리는 게 싫어.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앉았어. 여기 그런 흑심 없었어? 네네, 없었죠. 없었고. 대학로에서 그는 배우뿐 아니라 작가이자 연출가로 더 유명했습니다. 문제는 지금은 대사가 사고? 약간 그런 식으로 쓰여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약간 순화시키겠습니다. 그러면 했다, 날라리겠는데. 연극으로만 해서 생활이 되기가 좀 어려워서, 그러니까 뭐냐면 좀 안정적 수익이 조금 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한 달에 내 작품이 계속 올라가고 돌고 있으면 어쨌든 먹고 사는 거 진짜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게 됐죠. 관객 20만 명을 동원한 스테디셀러 연극 광수생각의 작가이자 연출가가 바로 민교 씨입니다. 직접 쓰고 연출한 작품들이 주목받으며 긴 무명 시절을 버틸 수 있었죠. 연출로도 굉장히 대학로에서 유명하거든요. 와, 야, 이 형은 진짜 연기도 잘하는데 그런 재능도 있구나.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배우가 그 안에서 자그만 이게 나무만 보는데 이 숲 전체를 총괄하면서 이제 본다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. 근데 그 형은 그런 것까지 재능까지 있으니까 뭐 연기를 잘한다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배우 김민교 씨의 장점은 자신감. 친구의 그런 자신감은 변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친구로서 되게 되게 존경스러웠어요. 그런 모습이. 뭐 이렇게 하고 컷 컷. 대학로를 주름잡던 그 시절 함께했던 후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. 스타덤에 오르고 티켓 파워가 생기면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. 그냥 뽀뽀 제대로 한 대 빡 맞고 빡 이렇게 네, 다시 이것도 약해. 이렇게 하고서 네가 이렇게 딱 밀고 그냥 이렇게 냅두지 말고 탁 지나가고. 연출료가 세 달 공연하고 두 달 연습하니까 다섯 달 어치가 150만 원이에요. 근데 저는 이제 벌 수 있잖아요. 열심히 뛰면 벌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잠깐 뭐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제가 또 열심히 뛰죠 뭐. 눈 크게 뜨고 막 열심히 뛰면 되죠.